난데없이 웬 새 파이프인가 했더니 총알 장전을 위한 수도꼭지였습니다. 인종불문, 국경불문. 이날 축제에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참가할 주었는데요. 가면을 쓰고 있는 이분 역시 외국인 참가자였습니다. Oh, great, man. When? So, I'm so, yeah. 버블쇼가 시작되며 점점 그 열기를 더해가는 물총 축제. 그 재미를 온 몸으로 느끼고 있는 분이 계시네요. 이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혹시 결혼식장이 어딘지 아세요? 오늘 결혼식도 있어요? 건들지 말고 자기 여기서요? 어떻게 이런 곳에서 결혼식을 해요? 하는 순간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아니 정말 결혼식이 열리나 봅니다. 네, 실제로 물총축제에서 결혼식 하고 싶어 하시는 커플이 계셔서. 오늘의 주인공 신랑 신부, 왜 이런 결혼식을 계획한 거예요? 웨딩홀에서 하는 다 똑같이 틀에 박힌 결혼식보다는 저희만의 즐거울 수 있는 추억으로 만들 수 있는 결혼식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하필이면 이렇게 사람들이 연극 형식으로 진행되는 오늘의 결혼식. 한국에서 결혼할까요? 그들은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부모님의 허락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에겐 사랑이 있습니다. 최고의 결혼식인데요. 결혼 아직도 하고 싶으신가요? 네, 정말로 하고 싶어요. 결혼식의 백미, 신부 입장. 세상에나, 오늘의 신부는 스쿠터를 타고 입장합니다. 말끔하게 복장을 갖춰입은 후 뜨거운 사랑의 입맞춤을 나눕니다. 부부가 되었음을 오늘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신부가 준비한 깜짝 공연에 신랑의 눈시울이 붉어지는데요. 노래 굉장히 잘하시네요.